두 개가 잡혀서 또 예, 중간에 또 다른 일이 있으셔가지고 가신 분들이 꽤 또 많이 생기셨는데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 하나 놀라운 거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질문을 받은 건 가수 작가가 유일한 것 같아요. 그 질문 정말 좀 이따가 네. 아주 적나라하고 긴장되는 질문은 전혀 없습니다. 12월에 두 번째 개인전하고 2일부터 해서 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2일날은 분명히 많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그 아트메신저에서 강호성 작가도 그 지원을 하셨고 또 투표를 하셔서 뽑히셨거든요. 12분 중에 4분을 뽑았는데 그 중에 강호성 작가가 뽑혔고 제일 이한준 씨라는 분께서 얘기한 거는 은은한 색감과 은유동자의 외모, 동서양, 과거, 현재가 현재하는 복장이 첫눈에 벌써 묘한 판타지의 느낌을 느끼게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뜻보다 그냥 보는 순간에 받은 느낌이 재미있었고 좀 정감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그게 제일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이거 뭐 미술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을 내포를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들 하지만 보는 순간 좋고 보는 순간 정감이 간다면 그것도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어떤 실험적이고 뜻을 담아서 더 큰 거를 만들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고 그런 부류도 있지만 반대로 정감 가고 보면서 편안해질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전시하게 되면서 강성 작가한테 인사하고 전반적으로 그림에서 좀 작품한테 좀 듣고요. 작가가 하는 얘기를 좀 듣고 그 다음에 뭐 개인적인 질문도 괜찮고 공적이고 무거운 것도 괜찮고요. 어떤 제안을 하는 것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렇게 박수를 좀 쳐주시는 건 어떨까요? 일단 저희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그림에 대한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연결되는 또 다른 감각적인 이미지는 감각적인 느낌이든 그런 것이 아름다움 속에서 틀 안에서 있다라면 그거 정말 그 미술품이 이 미술이나 예술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나갈 때 어떤 대상을 선택을 하고 색을 선택을 하고 또 화면의 크기를 선택을 하고 거기 안에서 어떤 배치를 할 때 일단 그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눈에 보기 좋아 보이고 거슬리지 않는 그런 뭔가 따뜻하지 않은 편한 느낌을 더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의 선택이나 거기서부터 그런 식으로 신경을 썼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작품들에서는 특히 저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제가 그림을 그리다가 휴식을 취하거나 제가 위안을 받았던 그런 공간들 시간들 그리고
받아들었던 소리나 어떤 향기나 이런 것들을 그림 속에 많이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 타이틀도 산책이라는 어떤 개인적인 타이틀을 달았고요. 보시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제 경험을 담았기 때문에 그림들 안에는 계절이나 시간의 이미지들이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래서 1년 12달을 꼭 정확히 정한 건 아니지만 이걸 보면 어느 시간에 어떤 계절이었겠구나 라고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저에 대한 경험과 제가 느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선택했던 것들이 아름다움이라는 그런 시각적인 대상을 통해서 그려지고 그것이 또 보는 이들에게 전해지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추억들이나 다시 있던 기억들에 이렇게 대입을 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공감각적인 작용? 그런 것들 저는 제 그림과의 교감이라고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바라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여기 나오는 동자의 이미지는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나가 어렸을 적의 추억을 갖고 있고 또 그런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느꼈던 아련한 추억들 혹은 실제로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지금 느끼는 그런 순수에 동화되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에 이런 제가 그린 이 아이들이 조금은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아이들은 그래서 어쩌면 신화적이고 어쩌면 또 동화적이고 또 어쩌면 실제적인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동양적이면서도 서양적인 느낌과 서양 아이 같은 느낌도 갖고 있고 혹은 또 남자아이지만 여성성도 갖고 있고 그래서 보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게 다 수용이 될 수 있게 있는 느낌이었으면 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를 좀 흐릿하게 한다거나 눈빛 하나에서 좀 성적인 느낌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에로틱한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이번 전시에서는 특히 어떤 특별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시간은 새벽 시간인데 제가 그림을 그리다가 휴식을 취하면서 받았던 위로 같은 위로를 받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로라는 게 저는 고요 속에서 들리는 어떤 음악 소리라든가 어떤 제가 평소에 낮 시간에 들리지 않았던 낮 시간에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소리들 하나하나의 어떤 천사의 이미지나 어떤 그 소리의 정령 같은 느낌으로 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연주를 하고 있거나 노래를 하고 있거나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전시를 준비하게 됐고요. 또 보실 때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림을 해석하는 게 다 답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그림을 보면서 내가 봤을 때 이건 내가 언젠가 읽었던 동화 속에 나오는 아이가 그거를 그린 건가? 혹은 사파를 그린 건가? 아니면 여기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건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그 생각들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그림에 대한 해석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다 맞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끼는데 그거는 약간은 얼굴에선 좀 장난기가 있고 이렇게 작품상으로는 좀 그런 분명히 장난치고 이런 걸 좋아할 것 같은데 그걸 톤이라든지 너무 진지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간단하게 들었으니까 질문을 하면서 또 추후에